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순관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3,656명입니다.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온라인 산악회 카페 모임 관련된 3명, 부천 가족 모임 관련된 1명, 남양주 웅진 북클럽 관련된 1명, 광화문 집회 관련 1명 등총 31명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자는 1명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의 확진 추이를 보겠습니다. 총 3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25.4%인 98명이었습니다. 감염 원인 불명 확진자는 88명으로 전체의 약 22.8%였습니다. 그 전주인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총 620명 확진자가 발생했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9.5%, 감염 원인 불명 확진자는 23.4%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서로 비교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전주 대비 확진자는 약 38%포인트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4.1%포인트 감소했으며, 감염 원인 불명 확진자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산악회 카페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5일 과천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함께 9월 1일 군포시 3번 중앙공원에서 산악회 모임을 가졌던 회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과천 확진자는 지난 8월 29일 서울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9월 5일 확진자 중한 명과 함께 등산을 했던 16명 사람들에 대해서 능동감시 중이고 심층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부천 가족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1일 14명이 참석한 부천 가족 모임 이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어 가족 모임 확진자 중한 명이 근무하던 부천 소재 직장 동료 그리고 그의 가족 등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13명입니다. 감염 경로와 추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남양주시 웅진 북클럽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일 북클럽 큐레이터 확진을 시작으로 직장 동료 및 가족의 연이은 확진이 있었습니다. 9월 5일에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과일 카페 운영자의 일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9월 6일에는 과일 카페 운영자 자녀의 지인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남양주 빙그레 1 공장 생산라인 직원으로서 해당 공장의 직원 명단 및 CCTV를 확보하고 접촉자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한 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자 13,429명 중 11,943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양성률은 약0.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9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02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5%인 512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제3, 제4, 제5호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 센터에는 9월 6일 18시 기준 600명이 입소하고 있어 58.7%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423명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4개 생활치료센터에 총 입소자 숫자는 468명이었습니다. 격리 해제가 되어 퇴소한 자는 281명이었습니다. 해당되는 일주일 기간 동안 총 67명이 병원으로 전원했고,
이는 같은 기간 입소자 숫자 대비 약14.3%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도내 4개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위정부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병원들은 각 기관마다 많게는 100명 이상 확진자를 진료하고 있으면서 또 병원 외부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협력까지 맡는 이중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수고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내는 현재 34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거의 전 병상을 사용 중입니다. 유행이 확산된 8월 중순 이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등이 추가로 중환자 병상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은 15병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7병상까지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프로그램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조를 통해서 전문의 경력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여 남은 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현장에 참여할 중환자 치료 경력이 있는 전문의, 그리고 중환자 치료 경력이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에는 공중보건의사 3명, 간호사 1명 등 12명이 배치되어 활동했습니다. 홈케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열흘이 지난 9월 6일까지 총 177명을 전화로 상담했고, 그중 환자 건강 상태 변화를 평가하여 병원으로의 즉시 후송을 연기한 경우는 7건이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입원, 입소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많았던 날짜는 지난 8월 29일로 약 260명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해소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공공병원의 수가 적고 또 공공병원들의 병원 규모가 좀 작습니다. 유행이 갑자기 확산되는 시기에 대기자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위험이 있던 이 기간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과 병상 배정팀, 그리고 도내 46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해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불편, 불안을 감수하며 기다려주셨던 도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되고, 또 오늘 0시부터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다행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규모 집단 감염들은 아직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다행히 줄었지만, 여전히 고령자 비율은 높고, 경로를 모른 채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은 취소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